일제강점기인 1931년 경북 안동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안동역이 대략 90년간 이어진 일제의 흔적을 청산하고 오는 17일 안동시 송현동 새 역사로 이전합니다. 코레일은 16일 저녁 7시부터 12시간 동안 중앙선의 운행선 변경 작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군호선의 열차 운행은 16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전면 중단됩니다. 코레일은 변경 작업을 완료한 뒤 17일 오전 7시부터 새 역사에서 영업을 개시합니다. 새 역사의 첫 열차는 17일 오전 7시 20분 청량리행 누리호로 서울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입니다. 한편 중앙선 신노선에 투입될 EMU 260 열차는 내년 초 개통식 이후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